달기로부터 기차 내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구름다역입니다. 구름다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선육길 60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구름다역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역이 소개해드리는데요. 쪼꼬미 다역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쪼꼬미 다역들은 시작하시는 다역맘들, 베란다 다역맘들께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네요. 그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는 요 다육은 원종 콜로라타 5,000원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뭐 종잣포도. 여러분들 사이즈 조금 작은 다육들 소개 많이 해드려요. 원종 콜로라타는 5,000원입니다. 백분감 강하고요. 거칠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톱은 아주 크게 굵게 앞쪽에는 살짝 이 라인까지 같이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원종 콜로라타입니다. 지금은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 일교차가 있어서 그런지 애들이 되게 거칠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곱상하게 물이 들어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모습도 너무 좋거든요. 원종 콜로라타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랙스완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랙스완 까망까망 다육이. 얘는 진짜 여러분들 새까맣게 그렇게 물이 들어요. 요 녀석 비록 5.5 종잣포대에 들어가 있지만 요런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블랙스완 군생은 10,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각을 가지고 있어요. 각을 가지고 있고 손톱은 자라고사 손톱을 가지고 있고 백분은 자라고사 백도 백분들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렇게 백분이 자라고사 백분이냐? 이게 혹시 라오이 백분이냐? 네, 자라고사 백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랙스완 요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파이어플라워 군생 가격 3,000원. 저는 파이어플라워를 너무 예쁘게 키우고 있는 녀석이 있어서 요 녀석이 지금 조금 작은 포대 식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작게 보이니까 얘 얼굴 하나가 제대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는 요 녀석을 좀큰 사이즈를 키우고 있거든요. 너무 예쁜 녀석이에요. 그 되게 아쉬워요. 이렇게 작은 것보다 얼굴 큰게 진짜 너무 예쁜데 가격이 대신에 너무 작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너무 쬐끔한 데도 쫄리지 마시고 한 7cm 이상 사이즈에다가 식재를 하셔서 조금 얼굴 한번 제대로 한번 보셔요. 너무 예뻐요. 파이어플라워 가격도 너무 예쁘죠. 3,000원. 어쩌면 종잣포대 파이어플라워는 3,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로잘리나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완전 달달달달 묵힌 왕왕 묵둥이에요. 심지어 물 반응해가지고 엄청 짱짱해요. 어쩌면 종잣포대 로잘리나 쌍두 가격은 5,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거 어때요? 너무 예쁘죠? 어우, 각을 가지고 있어요. 짤뚱하면서도 각을 가지고 있고, 얘는 지금 생장점이 3개로 분지해가지고 더 많은 군생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잘리나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너무 예뻐서 저는 로잘리나는 진짜 외도 군생 큰 거, 작은 거할것 없이 여러 개를 키우고 있는 게 바로 요 로잘리나입니다. 로잘리나는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로또 쌍두 가격 10,000원입니다. 아우, 로또. 이 로또는요, 펄감이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고요. 피부 색감이 약간 독특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입장 뒷면에 물드는 모습 얼룩덜룩 거칠고요. 약간 진녹색에 약간 세포가 막 보이는 듯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로또, 행운의 로또. 쌍두 가격 10,000원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너 이름 뭐야? 스노우클락은 돌덩이 같다, 지금. 이미 벌써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5.5 종잣포대 스노우클락은 7,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녀석은 약간 주황주황한 느낌으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약간 백분감과 왁스감이 적절하게 섞여져 있는 다육입니다. 스노우클락. 예쁘죠? 스노클락 손톱은 주황주황한 손톱으로 너무 붉은 색만 지금 많잖아요. 이런 주황빛감. 어우, 찬성합니다. 입장 뒷면에 살짝 이런 금발이 살짝 묻어 지나가는 이런 것도 매력입니다. 스노클락은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사쿠라드롭 6,000원입니다. 요 사쿠라드롭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이 9,000원, 12,000원, 요렇게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던 녀석입니다. 지금 사쿠라드롭 요렇게 포트 안에 꽉 채워서 통통하게 꽉 채워서 가격 지금 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네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녀석이 약간 조금 포트에 다 차지 않고 약간 좀 살집이 없는데 가격대는 좀더 있었고 이런 걸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사쿠라드로 가격 6,000원 너무너무 지금 괜찮습니다. 요것도 5.5 종자포 되어 있고요. 손톱에 굉장히 강하죠? 손톱에 굉장히 지금 강렬하고요. 자라고사 애기들이 짤뚱하게 지금 굳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하고 있습니다. 사쿠라드로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은 와인피치 소품 가격 4,000원입니다. 와인피치 얘는 거의 와인피치 금인데? 어? 금빨이 이렇게 많아? 뭐 촌빨 날린다고 하는데 금빨이 막 날리고 있네. 5.5 종자포트에 와인피치 근생 가격은 4,000원입니다. 와인피치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가격대가 얘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금빨이 있는 와인피치네요. 5.5 종자포트에 소품 와인피치 가격 4,000원이에요.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탑핑크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와우, 가성비 진짜 좋은데요. 탑핑크 6,000원. 와와, 이거 완전 강추. 제가 탑핑크 군생 만원 군생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어쩌면 종자포트에 얼굴 하나 지대로 나왔는데 진짜 이런 작은 화분에 달달달달 굳혀지면서 이렇게 예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와우, 이 와중에 세 개는 또 뭐야. 와우, 탑핑크 너무 예쁘다. 이거 탑핑크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바닐라비스 금이 6,000원이래. 야, 진짜 세월이 정말 좋아졌다. 5.5 종자포트에 바닐라비스 금 가격 6,000원. 얼굴 하나에 2만원, 3만원씩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가격대가 내려왔어요. 바닐라비스 금 외두 가격 6,000원. 바닐라비스 금은요, 바닐라비스 자체가 한쪽이 라울이기 때문에요, 목대에서 애기도 좀 잘 내어주는 그런 착한 다육이랍니다. 바닐라비스 금, 제가 뭐 그 얘기 왜 하냐, 이거 가져다가 새끼 내보시라고요. 바닐라비스 금은 6,000원입니다. 와, 러브애플 너 얼마야? 그래서 만원. 와우, 러브애플 만원입니다. 러브애플 얼굴 사이즈 진짜 좋고 얼굴 정말 잘생겼어요. 입장 뒷면이 요런 모습 가지고 있고요. 목대도 아주 살코막 살짝 나와 있습니다. 잘생긴 러브애플. 포트 사이즈는 5.5cm 포트지만 이 러브애플 자체만의 사이즈가 대략 8에서 9cm 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요 러브애플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키스키스 군생이 만원입니다. 와, 이쁘다. 키스키스 같은 경우에는요, 외두 군생이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던 녀석이라고 하더라고요. 5.5 종자포트에 이렇게 군생 만원인데 색감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이런 군생들은 이제 미니본에 식재를 하셔가지고 요 색감 그대로 언제까지? 내년 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스키스 소품 군생입니다. 만원. 베란다 안쪽에서도 거리대에서도 키우기 만만한 사이즈 키스키스 만원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얼굴에 미소가 싹 지워집니다. 샴페인 쌍두가 5,000원. 와, 예쁘다. 샴페인 가뜩이나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이거 화분갈이 해가지고 얘는 8,000원이에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잖아요. 생장점 주변이 어쩜 이렇게 앙 다물어지게 예뻐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달달달달 굳어지니까 요런 모양 하게 되네요. 5.5 종자포트 샴페인 쌍두 가격 5,000원입니다. 와, 요거는 진짜 대박템 되겠습니다. 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안젤리나. 어우, 이쁘다. 안젤리나가, 와, 이거 입꼬지를 키웠나봐. 대박. 안젤리나 얼굴 하나가 가격대가 저는 2만원대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안젤리나 쌍두 5,000원. 귀엽다. 진짜 통통하다. 너무 잘 키웠다. 아우, 선수야 선수. 와, 진짜 너무 잘 키웠다. 안젤리나 쌍두 가격 너무 예쁩니다.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 근데 지나가는 건데, 아리엘 애기 아리엘 2,000원. 사장님이 이거 왜 소개에 사인 없냐면 요 애들 좀 더 커야 된다 생각하시거든요. 아우, 그래도 예뻐. 애기 아리엘 2,000원. 먼노 군생 소품 군생 4,000원. 요런 애들은 그냥 품어 가셔야 되는데 아우, 안타깝다. 안타까워. 지나갑니다. 다음은 프랭크 슈퍼콜롬 불렀다 불렀어. 색감 8,000원. 쌍두 뭐 삼두 들어있는데 색감 어때요? 와, 진짜 힐링이야 힐링. 아, 예쁘다. 단품 구경 갈 필요가 없네. 아, 예쁩니다 진짜. 처음에는 얘가 여름에 열화처럼 약간 노랑노랑하게 막 그렇게 오기도 했었어요. 다 극복했죠? 맞아요. 얘네들이 때가 되면 다 이겨내고 이렇게 면역력 강하게 키우면 이렇게 강해진다니까요. 너무 예쁘죠? 프랭크 슈퍼콜런 힐링하세요 여러분들. 어우, 진짜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죠? 너무 예쁩니다. 프랭크 슈퍼콜런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몽슈슈. 어머, 변이금이라고?
몽슈슈 변이금 8,000원.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렇네. 약간 변이감이 있네. 7.5cm 풀분에 몽슈슈. 요 8,000원. 몽슈슈 변이금. 아우, 요 녀석은 하나 키워보고 싶습니다. 애지중지, 애지중지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몽슈슈 변이금이 왔습니다. 제가 구름다육에서 몽슈슈 대풍군생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 품으셨나요? 몽슈슈 변이금은 8,000원입니다. 로젤리 가격 8,000원입니다. 어머, 정말 독특하게 너무 예쁘게 잘 키워놓으셨다. 물 반응 진짜 완전 확실. 얼굴은 이렇게 장미 얼굴을 하고 있죠? 로젤리 아주 살짝 털감이 있습니다. 로젤리 7.5cm 풀분에 요 녀석 가격 8,000원. 로젤리 8,000원. 완전 단단해요. 자, 바로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브라운 로즈 지금 외도 가격 6,000원. 왜 같이 보여드리냐면 요 녀석도 아주 살짝 털감이 있거든요. 요 브라운 로즈는 6,000원이고 여기 지금 요 브라운 로즈 군생도 있어요. 얘 12,000원이거든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요 녀석이 털이 있는 녀석이어서 요런 거에 거부감 없으신 분들은 요 브라운 로즈도 너무 예쁘고 브라운 로즈 군생도 예뻐서 함께 냅다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아이코이리스 7,000원입니다. 지난 시간 아이코이리스 제가 10,000원인가 보여드렸을 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요 녀석은 그거보다 약간 사이즈가 작죠, 여러분들. 7.5cm 풀분의 아이코이리스 군생 가격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코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외주에서부터 요 녀석을 만나왔어서 요 녀석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코이리스 군생 가격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오, 젤리 너무 예쁜데. 어머, 슈가볼. 슈가볼 5,000원. 뭐, 세상에, 이 슈가볼은 너무 예쁘다. 5.5 중장포대 슈가볼. 생장점 주변이 앙 다물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쁜지 손톱도 예쁘고 생장점 주변에 젤리감도 예쁘고 얼굴도 너무 예뻐요. 요 슈가볼 제가 키핑장에서 대품으로 하나 군생으로 키우고 있는데 결국 그 애들도 하나하나 얼굴이 이렇게 예뻐진다는 거잖아요. 슈가볼 외도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예쁘다. 파블리 너무 예쁘다. 파블리 5,000원입니다. 7.5cm 풀분에 너무 잘생겼다. 제가 원래 이런 종류 다육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다. 넌 내 취향. 어우, 파블리. 요 녀석 가격은 5,000원. 저는 얘도 좋습니다. 요 녀석 이렇게. 얘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약간 끝이 좀 도톰하게 요런 타입. 아우, 손톱이 큰 녀석 전 좋아요. 파블리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끝내줍니다. 어머, 시식민 6,000원 대박. 어떻게 시식민 가격이 이렇게 착해질 수가 있어? 그리고 분명히 지난주에 시식민 밍둥밍둥한 색감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예뻐질 수가 있어? 와, 너무 예쁘다. 입장 뒷면 봐요. 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랑스럽다. 7.5cm 풀분의 시식밍. 야, 시식밍은 진짜 군생으로 빡 나왔으면 좋겠다. 얘 애기 하나 키우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쬐끄만 애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넌 나랑 가자. 넌 나랑 가자. 시식밍. 7.5cm 풀분의 요새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미니마크금 8,000원입니다. 아이쿠야. 7.5cm 풀분의 미니마크금 8,000원. 색감 진짜 너무 곱상하게 예쁘게 들어요. 이렇게, 자, 여기 색감 보면은 삥까삥까하게 세상 고상하고 예쁘게 요 미니마크금은 8,000원. 우리 구름다육의 미니마크금 바닐라비스금 너무 예쁜 녀석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요거 해외 채널 보면은 이 금들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금이 허천불화지야, 진짜로. 근데 진짜 해외 채널 보면은 금 하면은 막 애지중지 하거든요. 요 미니마크금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르누아르 외도 가격 5,000원. 우리 구름다육의 르누아르 명품이에요. 너무너무 잘 키워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군생을 사면서도 요 외도를 하나 샀다는 거 아닙니까. 르누아르 외도 가격 5,000원. 르누아르 그래서 어디서 군생 만나면 여러분들 꼭 품어 가시라고 제가 이거 뭐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잘 키워놓으셨어요. 그래도 이제 시작하시는 다육맘들은 요런 거 외도 가격 착하게 5,000원에 키우셔가지고 아 얘가 이러네요? 그렇구나. 얘랑 비슷한 애들도 요렇겠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키워보세요. 르누아르는 5,000원입니다. 다음은 블랙코코 8,000원입니다. 야, 잘 키워놓으셨네요. 자, 블랙코코 7.5cm 풀분에 블랙코코 까망다육들 중에서 로제트가 상당히 예쁜 녀석이에요. 또 블랙코코는 8,000원. 7.5cm 풀분을 꽉 차게 지금 들어앉아 있습니다. 블랙코코 보여드렸습니다.
얘는 매니큐어 핑거예요. 매니큐어 핑거 10,000원. 오, 이 녀석도 색감 너무 예쁘게 지금 잘 들어오고 있죠? 뭐야 이거? 연지곤지 같기도 하고 베이비 핑거 같기도 하고. 그치만 연지곤지도 베이비 핑거도 아니죠? 너무 예쁩니다. 사이키 뭐 이런 애들도 있다. 그런 애들도 아니고 다양한 진짜 이 독특한 요 매니큐어 핑거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진짜 5cm 풀분에 색감이 요렇게 예쁘게 들어온 매니큐어 핑거는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샤넬이 5,000원이래. 슈가보라고 같네 가격이.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로. 먼노 샤넬 외두 가격 5,000원. 어떡해 이거 너무 예뻐서. 진짜? 어우 정말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요런 애들은 찌그마한 화분에다가 탁 몰아넣어가지고 앙증맞게 야무지게 그렇게 키우면 딱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볼 때마다 힐링. 내가 처음부터 오버사이즈로 키운 것처럼 작은 화분에다가 몰아넣어가지고 딸딸딸. 요 먼노 샤넬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예뻐 예뻐. 아이시 그러니까 변이금 7,000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아까 저쪽에서 완전 달달 묵은 아이시 그린 요걸 봤는데 자 보세요. 요렇게 색감이 요래. 너무 예쁘죠? 아이시 그린 변이금 가격은 7,000원. 아 제가 아이시 그린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요런 모양들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아우 얘도 너무 예쁘고요. 아이시 그린 금 가격은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 얘도 색감 대단하다. 레드벨벳 군생은 10,000원입니다. 어우 예쁩니다. 얼굴이 레드벨벳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얘는 워낙에 얼굴이 좀 찌그러져 있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요 녀석 얼굴 진짜 번듯하니 너무 예쁘죠. 아우 대단해. 색감도 너무 예쁘게 잘 내놨어. 레드벨벳 군생 가격 10,000원입니다. 얼굴 레드벨벳 얼굴 여러분들 이렇게 예쁜 거 보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레드벨벳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패러독스 철화 8,000원. 와우. 패러독스는 제가 지금 철화를 기핑장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얘는 백분이라던가 왁스감보다는 약간 매트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요 철화가 사이즈가 좀더 크면 가격대가 18,000원대로 올라가거든요. 요 녀석 지금 가격 너무 착한 거예요. 8,000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패러독스 가져가셔서 좀더 풍성하게 키우셔서 값어치를 올려보시는 것 어떨까요? 패러독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거친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요렇게 예쁘죠? 매력 있잖아요. 패러독스는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까망다육이 세리 6,000원입니다. 와 가격대 좋다. 너무 예쁘다 근데. 아우 진짜 힐링됩니다. 까망다육이가 가지고 있는 약간 좀 공통된 그런 물드는 모습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모양들이 이렇게 다르니까. 어우, 이렇게 풍성한데 6,000원. 사이즈 이렇게 좋은데 6,000원. 세리 6,000원. 아주 거칠게 거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 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진짜 잘생겼다. 와, 얘 진짜 잘생겼다. 세리 보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야? 소울 하트 6,000원. 소울 하트 제가 방금 쌍도 지나왔는데 요 소울 하트는 손톱이 제법 날카로워요. 아우, 산악배기 같은 이라고. 단수 진짜 높지 않아요? 어우, 단수 높아서 너무 좋아요. 세리, 7.5cm 풀분을 세리 아니야! 소울하트야! 소울하트. 단수를 지금 넘쳐나는 요 사이즈. 가격도 6,000원이래. 너무 좋다.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카쇼조끔 외두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카쇼조끔 우리 구름다육에서 삼두군생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8.5cm 풀분에 요 녀석 외두도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란다에서 키우기 좀 수월한 사이즈에 시장맘들께 부담 없는 가격으로 품으실 수 있는 다육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8.5cm 풀분에 요 카쇼조끔 외두 가격 5,000원입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죠? 연꽃처럼 예쁜 녀석.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다육 여기가 연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카시오조금도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환엽 타입하고 이렇게 약간 새엽 타입 이렇게 있는데 요 다육을 요 쉐입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요 카시오조금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시식명 보세요. 색감 진짜 끝내주죠. 이렇게 들어요. 제가 시식명 소개해드렸죠? 자, 시식명 가격대가 달라요, 여러분들. 매장에 오셔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구매하신다면 제가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정말 많은 다육들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